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카카오라 그리고 네이버 같은 기업들을 공부를 하면서 결국엔 또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개 다 같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역시나 곱하기를 해서 이게 더 큰 영향을 하향으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외국인과 기관들도 적절한 기술적인 분석들을 이용을 하면서 들어올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좋을 수 있는 기업도 없고 계속 나쁠 수 있는 기업도 없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도체 얘기하셨는데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흐름은 좋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맞아요. 이게 계속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좀 올랐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되게 고민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네. 어려운 문제죠. 예. 네, 일단은 조금 더 저는 갈 자리들은 있다라고 봐요. 워낙에 수급이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꺾이는 구간들 잠깐 있었지만 또 반등이 들어왔고, 꺾이는 구간에서 이게 외국인들 지분율이 줄어들었느냐, 그러지가 않습니다. 1월 달에 들어와서 계속 지금 11월을 저점으로 해서 삼성전자 우상향 하면서 지금 오늘 끝난 지분율을 보게 되면은 52.15%로 회복이 되는 그런 지분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꺾이는 구간들이 대내외 요건에 의해서 잠깐 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가 꺾이지 않아요. 여긴 보시게 되면 8월달 저점을 통과하면서 지분율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이런 수급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5만원 부근까지는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의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한 8만 3천원 부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두꺼운 매물대 부근, 여기를 돌파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여기에 와서도 기관들의 어떤 매도 차익 거래에 의한 수급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조정들, 1월 달에 만들어졌던 그리고 12월 말에 만들어졌던 조정들은 일시적으로 올 수 있으나 이 조정폭이 깊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에는 잠깐 이제 주춤한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 구간도 뚫고 결국엔 저는 9만 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좀 삼성전자는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결국에는 조금씩 사라져가는 과정에서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저점 대비 상당히 강하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라왔어요. 맞아요. 지금 그 플랫폼 관련된 주,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계속 횡보하다가 오를 줄 알았던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더 밑바닥을 저점을 확인하면서 내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플랫폼에 우리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건 뭐 진짜 한국의 대표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성장주, 내수주, 뭐 별의별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했던. 예. 그래서 정말 실망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실망 일시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그냥 그 추세적으로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 이게 좀 그 주식을 하면서 좀 명언인 것 같아요. 계속 좋을 수 있는 기업도 없고 계속 나쁠 수 있는 기업도 없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나쁘다 나쁘다 해도 바닥을 잡고 다시 외국인들 지분율 증가하면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카카오 정말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이 플랫폼의 힘 하면서 주가들을 크게 부양을 해놓고 이 밸류에이션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도 이때 17만 3천 원 갔을 때 고점이었고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어요. 이게 고가로는 2%였는데 일중 저가는 마이너스 8.26%. 이런 큰 시총을 가지는 종목들이 일중에 10%의 변동성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기업들 정말 신용으로 매수해 버리면 하루에도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면은 25%의 손실이 당일날 이런 큰 종목에서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보게 되면은 이게 아마 사전에 좀 외국인들은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분율을 소폭 조정하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이 지점까지 하면서 계속 여기에서 이제 고점 비중이 한 35% 정도 됐었는데 조금 조금씩 낮추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다가 이 구간이 이제 문제였죠.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려버리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32%에서 무려 30%가 깨질 정도로 충격을 이제 줬었고요. 그 이후에도 잠깐 반등하는 듯 했으나 결국 1월달 들어와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외국인들 지분율이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뭐 숫자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잠깐 사는 것 같지만 지속성이 없고요. 기관 쪽에서도 대체로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 등만 정말 1월달 들어와가지고 무서울 정도로 그 매수하던 강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네이버 정말 안 좋은 이슈들이 너무나 좀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카카오, 네. 특히나 이제 올해 들어와서 시총이 8조 원이 증발이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런 이유들은 금융당국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슈, 어떤 뭐 규제 이슈들이 있었죠. 우노발식으로 너무 사업들을 확장을 했다. 거기다 차기 대표인 내정이 돼 있었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먹튀 논란도 또 있었던 부분이고요. 노사 간의 마찰로 이어졌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들.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실적이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할 때에는 밸류에이션이 합당화가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성장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의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뭔가 상황이 반전될 만한 그런 네. 어떤 모멘텀은 없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러한 흐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히 좋은 기업도 나쁜 기업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카카오라 그리고 네이버 같은 기업들을 공부를 하면서 결국엔 또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환매나 수급적인 요인들로 다시 한번 불이 붙을 수가 있는 충분한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잠깐 기술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카카오, 네이버 둘 다 지금 일봉상 으로는 좀 지킬 만한 자리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굳이 잡자면 한 8만 7천 원. 지지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지지선은 일단은 이미 뭐 121선을 여기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지선들이 없는 상태고요. 굳이 좀 보자고 하면은 한 8만 7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것보단 주봉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120주선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격으로는 8만 2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일단은 수급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떨어질 만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도 뭐 기술적인 관점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네이버도 일단 오늘 어제 같은 경우가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여기를 지지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33만 원대 가격대였는데 이게 이제 지난 5월과 저점을 만드는 구간들 그리고 매물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구간인데 여기를 이제 깨고 내려가면 매물대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주봉상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자리 120주선으로 따지면은 30만 한 초반대 30만 2천 원 부근이 지금은 이런 가격선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개선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 가격까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수급이 보시면 너무나도 많은 수량과 금액들을 개인들이 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침에 속이기가 사실은 한번 들어왔습니다. 0468로 이제 저희 이제 교보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침 10시 기준으로 잠깐 외국인하고 투신 연기금이 사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지지 받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이제 그게 아니었죠. 뒤쪽으로 갈수록 외국인들은 매도 전환하면서 점점 더 매도세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네이버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5일선을 뚫나 싶었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장중에 2.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침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속이기 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다시 매도 전환으로 포지션을 바꿔버리니까 길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결국에는 보합으로 한 3% 되는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마감을 해버린 겁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내일 만약에 이런 자리들을 깨면서 5월달 저점을 깨는 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20주선에 한 30만원 초반대 자리를 보시고 조금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파는 이유를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플랫폼 기업 근데 이 섹터 자체에 외국인이나 기관은 부정적으로 보고 파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요새 얘기하듯이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가장 저 많이 들고 있는 이런 포트에서 덜어내는 어떤 차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의견이 좀 분분한데 네. 우리 사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양쪽 다 어느 정도의 영향은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워낙에 이제 독보적인 배터리 셀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받고 싶은 마음들이 좀 굴뚝 같을 것 같아요. 그 성장성도 무난하게 확보가 좀 돼 있는 상황이고 온전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쪽만 집중을 받으면서 어떤 이제
향후에 자금 조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 그리고 캐파 증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규제들 관련해서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을 만드는 것도 그리고 그걸 상향시키거나 하향시키는 것도 외국인과 기관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일단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의 여파로 기술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깎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실적까지 같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이게 올라갈 때 밸류에이션 높이고 실적도 숫자도 좋아지면 곱하기가 돼서 정말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이게 두 개 다 같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역시나 곱하기를 해서 이게 더 큰 영향을 하향으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전부 다 영향권에 지금은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아마 물타기 하신 분들 많을 거란 네. 말이죠. 혹은 이거 싼 거 아니야 생각하고 근데 내일도 만약에 하락하거나 뭐 네. 앞으로 더 하락을 한다 하면 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아직은 네. 최소한 121선 주봉으로 네, 맞아요. 121선 지지가 되는 거를 보고 들어가는 게 낫다. 네, 지금으로서는 봐야겠네요. 조금 여러 가지 요인들과 기술적인 수급을 무시할 수가 없는 굉장히 큰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물을 타더라도 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원히 나쁜 기업은 없기 때문에 다시 재반등은 분명히 할 만한 그런 역량들을 갖춘 기업이지만 당장 내리는 소나기 정말로 거센 수급으로 밀어붙이는 외국인과 기관의 칼날을 굳이 지금부터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워낙 이것도 그 카카오에 대해서 근데 네. 카카오만이 아니죠. 네이버도 워낙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지금 속상하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카카오의 문제지 네이버는 네.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너무 싼 거야. 네. 해가지고 네이버를 지금 또 성급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네. 뷰가 지금 안 좋은 걸로 그렇죠. 지금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대선 전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이런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IT의 양대 축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에요. 물론 네이버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올해 들어와서 시총이 6조 정도 증발을 하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네이버의 정기 구독이 지금 5개월 만에 이용자가 6배 증가가 되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이게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저도 이제 이용을 합니다만 굉장히 이런 플랫폼 안에다가 이용자들을 가둬놓고 계속적인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 기업 이런 쪽들은 저는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높게 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쿠팡 같은 기업들이 되겠죠. 그렇죠. 월 정기 구독을 시키고서 계속적인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그 아마존 같은 기업들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제 박리담회의 성격으로 워낙 큰 매출들을 불러일으키면서 거기에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에는 분명히 밸류를 줄 만한 시기들이 다시 다가올 건데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결정이 될 거다. 다만 안 좋은 시기에는 우리들은 조금 더 이제 이런 기업들의 규제나 이런 부분들 공부하면서 매수 시점을 오히려 조율하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다시 시작하는 시점. 네. 거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그 이유가 네. 뭐가 될 것이냐.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네. 대선이 끝나면 끝났다는 그 자체로 이유가 돼서 모멘텀이 네. 돼서 매수가 들어와 줄 것이냐. 네. 혹은 어떤 호재가 근데 뭐 돌발 호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선이 끝나야지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네. 일단 대선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이 제가 볼 땐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좋은 내용이 막 엄청나게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수급이 전환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정도까지 밸류를 빼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줬으면 우리도 이거 다시 비중 늘릴 필요 있지 않겠느냐라고 포트의 어떤 재구성 측면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건 간에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전기전자단을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자금들이 순환매성 성격으로 또 돈다고 하면은 오늘처럼 이제 전기전자 의약품 이런 쪽들로 돌다가 결국 또 어떤 서비스 업종들을 매수를 해야 될 만한 시점들이 다가올 거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들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120주선자리 화면상에서 보이는 자리들을
놓치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포트 비중을 늘리는 데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들도 적절한 기술적인 분석들을 이용을 하면서 들어올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이제 오늘 그 새벽에 이제 나스닥이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가 네. 이제 또 관건이긴 한데 결국 나스닥도 결국은 오늘 그 뭐죠? 파월 의장의 청문회 맞아요. 발언에서 네. 시장을 달랠 것이냐, 매파 발언을 쏟을 것이냐, 이거에 또 달려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아, 이게 참 뭐, 매파 발언이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까요? 일단 네. 매파 발언이 나온다. 그래서 네. 나스닥 시장이 안 좋다라고 네. 전제하에 하나, 우리가 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네. 혹은 그래도 좀 시장을 달래는 이야기가 나와서 좀 상승 반전으로 끝났다. 네. 좋은 모습으로. 그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방안. 맞아요. 이렇게 좀 나눠보죠. 일단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가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처럼 이런 어떤 반영이 미국 시장의 영향이 우리나라로 커플링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안 좋은 것만 커플링을 해.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좀 정확하게 연동이 된다라고 했으면 사실상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었고 반대 매매까지 또 도달해 있는 계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이 됐건 아니면 수급적이 됐건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기미들이 좀 보였어야 되는데 오늘도 정말 만만치 않은 수급이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약간 이제 좀 강경하게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미국 쪽에서도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흔들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대형 쪽에 반도체 따는 사고 있지만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IT 쪽의 소프트웨어라던가 하드웨어 쪽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사질 않아요. 소부장도? 네. 소부장도 지금은 크게 사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어떤 IT 쪽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이런 쪽들도 진짜 개별 종목으로 한 두세 개 정도 빼고는 이게 정말 좋은 시장이구나라고 체감을 할 수가 없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관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들은 만약 그런 관점들로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잠깐 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밑꼬리를 어느 정도 달면서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한 0.7%는 올려놓고 끝나긴 했거든요. 근데 만약 내일 이제 미국 시장이 그러한 발언들 때문에 영향을 또 똑같이 매파적으로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는 코스닥은 950선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 수급 상황과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해도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있다고 해도 코스피는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를 다르게 본다기보다는 코스피 내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을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서는 추가 조정이 혹시나 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전자에서 추가적인 큰 폭의 조정이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못 사셨던 분들은 이제 반도체, D램 위주의 업황 회복. 오히려 D램 위주로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라던가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굉장히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쪽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정말로 그런 부분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전기전자에 대해서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1번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조금 좋은 분위기로 이제 반전을 시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기술적인 IT 쪽의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크게 뺐었던 게임주 같은 것들. 최근에 이제 낙폭이 워낙에 과하게 흘러내리다 보니까 위메이드나 뭐 컴투스 같은 쪽들 전부 다 굉장히 큰 폭으로 꺾이고 있거든요. 위메이드도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이제 121선. 제가 그때 61선을 깨면 안 된다고 해서 반등을 이 지점에서 했다가 여기까지는 일단 올려줬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평선 이거를 뚫지 못하고
이게 이제 35일선 정도가 될 건데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 결국에 1월 달부터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여파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윗꼬리가 달렸던 부분들, 그리고 투자 동향을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좀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재매수가 들어오려다가 오늘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것들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이 또 많이 갔어요. 네, 외국인들이 거의 1000억을 지금 위메이드에서만 파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주가는 단기간에 올렸던 밸류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전체에서 밸류에이션들을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을 때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섣불리 사자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적당히 조정을 받는 구간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121선 기다린다고 하면은 11만 5천 원 정도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평선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체크하시면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내리는 소나기를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쪽에서 어떤 다른 정도의 좀 다른 종류의 발언들을 해주면서 나스닥이 정말 큰 폭으로 반등을 해준다. 아까 이제 나스닥 화면을 잠깐 봤었는데 정말로 큰 폭으로 양봉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지지를 받으면서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정말 이제 장기 이평선 121선을 뚫는 파동들까지도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술주라던가 고밸류를 받아왔던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제 장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방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자. 사지도 팔지도 말고 네. 가만히 버텨보자. 힘들지만. 네. 이렇게 네.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사 차장님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네. 그 어떤 뭐 대응 매매를 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버티는 게 낫다고 보세요. 예,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증권사에 소속이 돼 있는 입장에서 조금 매매나 트레이딩을 좀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일반인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방법들을요. 왜냐하면 이제 트레이딩이라는 게 워낙에 조금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쉽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레버리지를 내가 써서 반대 매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당할 걱정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전체 시장의 대세 하락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어요. 뭐 화학이라던가 의약품 그리고 금융 이런 쪽들에 대해서 계속 사는 모습은 아니지만 전기전자 매수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해당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조금은 기다려 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뭐 내일 새벽에 돼야지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참 어려운 예측의 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꼭 그대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믿는 것보다도 그럼요.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네. 거 그리고 이러한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네. 네, 한번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굉장히 좋죠. 네. 일단 내가 시나리오가 서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시장을 맞닥뜨렸을 때와는 다르게 내가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알고 들어가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